오늘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공연이 있어서 합주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합주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공연이 있을 때만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합주하고 있습니다. 밴드 멤버들요, 네팔 사람, 버마 사람,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내 나라 노동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힘차게 더 강하게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불교 국가 이렇게 생각했었고, 생김새를 가지고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이제는 강제 추방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여기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 대한민국 망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니라 필요한 이 경제 밑바닥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를 사랑한다. 네팔에서 잘 살아. 한국을 잊어버려. 돈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18년 동안 뭐 기여했다고. 아직도 뭐 살아가고 있냐? 형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나라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꿈에도 꾸지 말고. 미안해 형,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 미안해. 18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의 터전 그립죠. 가고 싶고, 내가 걸었던 길들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 모든 게 하나씩 만져보고 싶고, 그 냄새 맡아보고 싶죠.